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수능 영어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킹콩이지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분당입니다. 분당. 분당인데 보통 이런 영상은 스튜디오에서 찍는데요. 지금 이 강의실에는 저한테 강의를 열심히 듣고 아직 책상과 의자에는 아이들의 좀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수능을 한 20일, 30일 정도 남긴 시점이에요. 이 학생들은 이제 20일, 30일 뒤에 수능 영어를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건이 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20일, 30일밖에 안 남은 이 학생들이 만약에 1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영감, inspiration. 그 영감을 지금 전국에 있는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특히 내년 고3이 되는 예비 고3, 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킹콩 이렇게 섰습니다.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죠. 마음이, 정신이 좀 긴장도 되고, 빨리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성급함도 들고 이럴 텐데, 잠시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1년을 수능 영어에 있어서 어떠한 1년을 보내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프리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이 좀 계획을 짜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건요,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하고 그거는 조금 다르다. 그걸 좀 여러분이 꼭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내신을 열심히 했을 때 수능 영어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시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토플 시험 있죠?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나 IELTS 같은 시험이요. 그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토플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토플 기출 문제집을 서점에서 삽니다. 온라인에서 사든지, 산 다음에 토플 문제를 아주 열심히 풀죠. 그러면서 그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요. 아, 토플 시험은 이런 걸 평가하는구나라는 게 우선 감성적으로 느끼고 머리로 로지컬하게 느끼면서 토플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죠.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라고 그랬어요? 토플 영어. 토플이죠, 토플. 우리는요, 그러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시험 중에 하나인, 영어 시험 중에 하나인 수능 영어를 하는 겁니다. 내신 공부한 게 수능 영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능 영어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우선 인정을 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기출 문제의 중요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토익, 탭스, IELTS, 탭뭐 이런 시험 볼때 그거에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접근을 할 때는요,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수능 영어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면요, 탭스를 준비했던 학생이나 뭐 다른 영어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좀 느낄 겁니다. 아, 이거 수능 영어는 이런 시험이구나. 아시겠죠? 그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알수 있는 게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수능 영어도요. 기출 문제가 여러분의 공부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현강에서 또는 이제 인강에서 학생들하고 만날 때는 거의 이제 만나는 시간이 랑데뷰 타임이 언제쯤이냐면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 11월 두 번째 주 수요일, 목요일 그때쯤까지 이제 우리가 만나죠. 그래서 한 11개월 정도를 열심히 달리는데 그 열심히 달리게 되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1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리뷰를 보여준다고. 근데 1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우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맨 먼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제대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사자인가 호랑인가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뭐 전력을 다해서 잡는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우선 이 독해 있어서 꼭 좀 아셔야 돼요. 본인이 아, 내가 영어를 해석을 좀 잘하지 라는 거에 대한 걸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검증. 그게 돼야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독해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해는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절차 중에서 본인이 내가 이 세 번째 것까지 와 있나?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독해 문장이라는 건요 한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 있죠? 그 의미의 합으로만 읽어도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쉬운 문장은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 우리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중에서 이런 거는 뭐 어려운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단어들만 알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센텐스 문장들에는 이런 문장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두 번째,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랑 어떤 전치사 사이에는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이 2번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이 서점에서 보게 되는 구문이라는 구문독해, 구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단어들의 의미의 합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 그게 바로 구문이에요.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만 해석하던 학생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봤을 땐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독해가 있어요. 그거 이상해. 그게 바로 의역, 문맥,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막 나오죠? 많이 들어본 단어. 유추해서 이런 수준의 독해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문장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건데 저 위에 첫 번째 문장에 해석을 했는데 그게 A야. 마지막 문장 해석도 했는데 A야. 두 번째 문장 해석도 했는데 A야. 됐는데 이 세 번째 문장이 이 위아래에 있는 문장들하고 요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정반대의 뜻인 B인 것 같아. 근데 주변의 문맥이 A니까 B가 아니라 이걸 A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문맥상 이것만 읽는 걸 직역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문맥에 따라 그거를 해석하는 걸 의역이라고 하거든요. 직역과 의역이 충돌이 됐을 때 직역을 버리고 철저하게 의역에 맞춰서 이 뜻이 무슨 뜻이구나 하고 유추해내야 되는 거. 그걸 문맥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의역이라고 하는데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단어, 기본적인 구문을 넘어서 여기까지 가줘야 이 문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모의고사도 풀고 EBS 연계 문제도 풀고 많은 그 문제들을 풀 때는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되냐, 세 번째 단계, 이 단계까지 왔어야 이게 된다라는 것. 근데 제 학원 강의 경험상 2단계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내가 공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할 게 너무 많다. 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느끼는 게 여러분 미래는 좋으니까요. 본인의 문제풀이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 독해서 본인이 내가 이성적까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이 하시고 문제풀이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학원이나 그 인강에서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를 하실 때에는 요 수준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라는 건 제가 아까 여기서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수능 영어는요. 그 영어가 갖고 있는 그 수능 영어만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빈칸은 이렇게 풀고 글의 흐름은 이렇게 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좀 아셔야 되는 게요. 학원의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강사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여러분이 탁 하고 이해를 하면서 야, 어떻게 푸는지 안다 라고 느끼겠지만 집에 가서 내가 풀어보면 그렇게 안 풀린단 말이야. 이런 거를 아마 이미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 맞아, 다른 과목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학원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푸는 건 우선 말을 잘하기 때문도 있고요, 학원 선생님이 문제를 잘 푸는 건 학원 선생님의 실력이 좋아서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안 풀리는 사람인데, 혼자서 풀면 안 풀리는 사람인데 학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문제가 아 그게 납득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체화를 하면 그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체화를 해도 안 될 사람은요,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뒤에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이거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자기가 학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에서 들이 풀어주신 문제풀이법이 똑같이 나도 이 문제의 풀이 과정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이 문제풀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문제풀이 절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게 진행됐는지를 따져야 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걸리적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역, 문맥 유추가 안 되고 모든 문장을 이렇게 직역만 하려고 하고 기초적인 구문이 안 되고 이러면 여기에서 걸리적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점수가 잘 나오면 영어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지만 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각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메가스터디 전국에 있는 회원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나름대로 1년 커리큘럼이 이제 좀 희미하게 또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짜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명심을 하세요. 문제 풀기 전엔 독해. 그리고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 이거를 여러분의 1년 커리큘럼에서 나는 어느 시점에선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겠다. 어느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겠다. 라는 거를 짜놓고 해야 여러분이 짠 그 계획이 현실성 있고 결과가 좋게 실현이 좀 될 겁니다. 매년 학생들하고 만나면 늘 그래요. 지금처럼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제 수능을 앞둔 20일, 30일 정도 앞둔 이 막바지에 도달한 수험생들을 보면 아, 얘네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으면 그 당시에 그 정도 약간의 계획에 있어서 조금의 계획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만 해서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이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년 고3이라면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의 칼렌더에 넣어서 저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1년 뒤에 수능 한 보기 한 20, 30일 전쯤엔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이 예상돼서 행복하게 행복한 11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메가스터디 킹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